안녕하세요. 타조 엄마예요. 오늘은 마트에 파는 사골곰탕으로 시원한 사골우거지국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배추 우거지 800g과 소고기 양지 270g을 준비했어요. 800g이면 20장에서 25장 정도 됩니다. 배추 우거지가 없다면 얼갈이 배추로 대체해도 괜찮아요. 큰 냄비에 물 2리터를 붓고 불을 켜주세요. 키친타올로 양지의 핏물을 가볍게 닦아주세요. 신선한 한우는 핏물을 안 빼도 괜찮아요. 물이 끓기 전에 고기를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하면 국물이 잘 우러나와요. 잡내를 없애기 위해 우린백에 대파 2분의 1대, 양파 4분의 1개, 마늘 10알을 넣어 다시팩을 만들어주세요. 자른 다시마 5장은 따로 넣어줍니다. 센 불에서 끓인 뒤 팔팔 끓어오르면 거품을 다 건져내주세요. 그리고 중불로 낮춘 뒤 뚜껑을 열고 20분을 끓여줍니다. 20분이 지났어요. 다시마 5장만 먼저 건져낼게요. 이제 중약불로 낮춰 뚜껑을 덮고 30분 뭉근하게 더 끓여줍니다. 우거지 800g을 깨끗이 씻어 한 방향으로 정리해두세요. 물이 팔팔 끓으면 두껍고 질긴 줄기 부분을 먼저 물에 집어넣습니다. 삶을 때 소금은 굳이 안 넣어도 돼요. 어차피 푹 끓일 거라 파릇하게 데칠 필요는 없어요. 줄기를 넣은 뒤 물이 다시 끓어오를 때 입부분도 다 눌러서 집어넣습니다. 우거지는 뚜껑을 열고 삶아야 풋내가 안 나요. 집어넣은 시점부터 해서 총 15분 정도 삶아주시면 됩니다. 국으로 끓일 거라 부드럽게 푹 삶아주시는 게 좋아요. 중간에 한 번씩 위아래를 뒤집어가며 끓여주세요. 채반에 재빨리 건져냅니다. 찬물에 3번 정도 시원하게 헹궈주세요. 삶은 우거지는 칼로 그냥 잘라도 되지만 저는 길이로 자르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. 손으로 길이대로 쭉쭉 찢어주세요. 그리고 가운데를 한 번만 잘라 2등분 해줍니다. 우거지에 고춧가루 한 큰술, 된장 세 큰술, 마늘 한 큰술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. 30분이 지나서 양지 육수에 다시팩을 건져낼게요. 아까우니까 국물도 꼭 짜줍니다. 양지는 볼에 덜어내어 식혀줍니다. 남은 양지 육수는 국 끓일 때 사용할 거니까 놔두세요. 양지를 고기 결 따라서 쭉쭉 찢어주세요. 오랫동안 푹 끓여서 익혀줘야 고기가 저렇게 부드럽고 쉽게 잘 찢어진답니다. 대파 두 대도 약 5cm 정도의 길이로 자른 뒤 저렇게 길쭉하게 세로로 잘라주세요. 이렇게 모든 재료 완성입니다. 이제 요리의 90%가 끝났어요. 남은 양지 육수에 시판용 사골곰탕 두 봉지를 부어줄게요. 한 봉지에 500g짜리로 두 봉지 총 1kg 들어갔어요. 아무 제품이나 상관없는데 저는 요리할 때는 개인적으로 저기 제품이 맛있더라고요. 여기에 물 600ml를 추가로 더 부어주세요. 센 불로 일단 팔팔팔 끓여줍니다. 팔팔 끓으면 거품을 걷어낸 뒤 준비한 우거지를 넣어주세요. 찢어놓은 양지살도 다 집어넣습니다. 계속 센 불에서 끓이다가 팔팔팔 끓어오르면 뚜껑을 덮어주세요. 그리고 중불로 낮춘 뒤 10분을 더 끓여줍니다. 10분이 지났어요. 잘라놓은 대파를 다 집어넣어줍니다. 중불에서 5분을 팔팔팔 끓인 뒤 중약불로 낮춰 5분을 더 끓여주세요. 저는 우거지를 미리 푹 삶아 부들부들한데 혹시 좀 덜 삶은 우거지라면 물을 좀 더 추가한 뒤 좀 더 푹 끓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간을 체크해줍니다. 저는 간이 딱 좋네요. 혹시 싱겁다면 소금을 좀 더 추가해주시고 짜다면 물을 좀 더 보충해서 마무리해주세요. 드디어 완성입니다. 먹을 만큼 국그릇에 담아볼게요. 정말 먹음직스럽죠? 국물 먼저 한입 떠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와우,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. 우거지도 한 숟갈 가득 떠서 먹으니 너무 부드러워요. 고기랑 우거지를 같이 떠서 한입 먹으니 끝내줍니다. 푹 끓여내어 보들보들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추운 겨울날 이거 한 그릇이면 그냥 몸이 따끈따끈해집니다. 여러분도 꼭 해드셔보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재료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